중국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운수가 지면 3대가 흘러서 갚아도 그것이 때가 늦지 않다. 그래서 중국은 뭐 우리로 생각해서 뒤끝 아주 장렬한 나라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3년임 이게 사실 뭐 확실시 된다고 하는데 중국의 이런 중장기적인 경제정책 기조에는 뭐 변화는 따로 없을까요? 시진핑이 그 3년임을 해서 장기 집권을 한다고 하면요. 네. 오히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봐야죠. 정권이 바뀌거나 지도자가 바뀌면 당연히 정책이 홀랑 뒤집어지는데 네. 같은 지도자가 계속한다고 하면 전기에 했던 정책을 세계 홀랑 뒤집는다고 그러면 그건 전기 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진핑 연임한다고 하면 중국의 현재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봐야 되고 네. 그러나 이제 거기에 하나의 변수는 미국과 중국이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2년 반 동안 보복 관세를 때려맞아서 이제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졌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네. 중국은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 아 장기적으로 가면 대미 수출이 제로가 되는 상황도 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수를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네. 내수 중심 성장으로 이제 2020년부터 완전히 돌아섰는데 그래서 그것은 내수 소비를 늘려야 되겠다. 네. 이제 그렇게 왔었던 거죠. 2021년. 근데 이제 2022년 들어서 미국의 중국을 공략하는 전략이 확실하게 바뀌었어요. 그것이 통상의 칼로 중국의 목을 베는 것이 아니라 네. 기술의 칼로 중국의 목을 베겠다는 거죠. 2022년 이후에 중국의 정책 기조는 내수 중심 성장은 맞지만 과거에 이제 소비 중심 내수 성장에서 기술 중심 내수 성장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제품의 기술 국산화를 통해서 네. 국산 제품을 많이 쓰게 하고 이것이 이제 국내에서 경쟁력을 키워서 해외 쪽하고 맞붙게 하는 네. 그 전략으로 이게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시진핑 상기 정부에서는 아마도 첨단 기술 그리고 IT 이쪽 관련되는 이제 정책, 부양책 네. 그리고 소비 정책 이게 아마 굉장히 강력하게 나올 수가 있고 그것은 바이든 정부의 중국 포위 전략 또는 공격 전략이 기술에 포커스돼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자유의 수단, 네. 방어의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로 진입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네. 문제는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누가 크게 피해를 보냐면 중국의 그런 이제 기술 제품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 이 나라들이 중국의 국산화 때문에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중요한 대상이 우리 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상이 한국이 된다는 건 어떤 뜻으로 대상이 한국? 그래서 그것은 중국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두 가지를 꼽으라고 그러면 세트 제품 중에서는 핸드폰하고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은 우리가 전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있고 자동차도 전 세계에서 한 다섯 번째로 자동차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인데 문제는 중국에서는 어떠냐. 중국에서 세계에서 1등하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0.4% 뭐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거의 한 10% 점유율을 가졌던 이제 한국의 자동차에서의 마켓쉐어가 지금 1%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로서는 이게 중국이 이제 기술 국산화를 통한 내수 확장에 우리가 이제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아까 소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5.5%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1분기 같은 경우는 뭐 4%, 그다음에 뭐 2분기는 뭐 1% 미만이었는데 소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보세요? 일단 이제 중국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중국 GDP가 12%에서 한 방에 6%까지 반토막이 나요. 그럴 때 중국이 뭔 짓을 했냐면 4조 위안 이걸 퍼넣어가지고 GDP를 한 방에 12%로 6%포인트를 올린 적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정부 영향력이 큰데 그래서 중국이 금년 3월 달에 만들었던 5.5% 경제성장 목표를 이걸 지금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2분기 GDP가 엉망이 진창이 됐는데도 안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만약에 1분기에 4.8, 2분기에 1%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5.5를 마치려면 하반기에 7%대 이상의 고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려고 하면은 엄청난 부양책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설사 5.5를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보지 못했던 V자 턴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 그래서 5.5를 못하더라도 그러면 4로 갈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5자 초반까지를 숫자를 맞추려고 하면 네. 하반기에 적어도 이게 6%대 이상의 성장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중국이 지금 말은 대놓고 안 하고 있지만 네.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이 할 수 있냐 없냐를 우리 서방의 시장 구조 또 산업 구조 정책 구조로 보면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9년에 보여줬던 한방에 GDP 6%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부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5.5를 달성하냐 못하냐 보다는 하반기에 경기 부양 지원 어떤 형태로든지 세게 나올 거다. 그게 이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5.5%를 안 바꾼다고 하는 것은 중국이 하반기에 이제 강한 부양책을 쓸 거라고 하는 것을 암시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전 세계가 다 돈 집어넣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국만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고 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입 다물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게 뭐 택도 없는 얘기 하지 마라. 그런 엉터리 얘기를 하지 마라. 네. 그러는데 그것은 중국의 경제 성장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면 중국이 하고 있는 얘기를 그냥 쌍무시하기에는 네. 이것은 조금 그렇게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칼럼을 읽다가 소장님께서 쓰신 칼럼을 봤는데요. 향후 6개월간 악마의 계곡을 넘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써주셨더라고요. 이거 혹시 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미국이든 뭐 전 세계가 다 고민스러운 것이 금리 인상이고 네. 근데 그 금리 인상의 그 배경을 놓고 보면 바로 석유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곡물이 있고 이제 비철금속 광물이 있는데 광물, 곡물, 석유가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금리 인상의 진짜 이유인데 네. 지금 뭐 전 세계 어떤 나라든 수요가 좋아서 이게 인프라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요는 다 죽었는데 결국은 이게 코스트 푸시 원가 측면에서 나타난 이제 현상이지만 그러면 이게 왜 올라갔냐를 보면 아주 심플한 것이 우크라 전쟁입니다. 네. 결국은 러시아가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국이고 우크라가 이게 곡물 생산국이고 또 러시아가 비철금속 광물을 대대적으로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데 그래서 이게 우크라 전쟁이 종전이나 정전 해버리면 그 사이에 소위 말하는 전쟁 프리미엄 없어지면 곡물, 이제 광물, 석유의 가격이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변수는 바로 이제 미국인 것 같아요. 지금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크라라는 나라가 과연 세계 3대 군사대국인 러시아하고 붙어가지고 전쟁에서 러시아군을 퇴각시킬 만한 그런 힘이 사실은 있냐를 보면 그건 불가사의하죠. 그런데 그 배경에는 미국이 최근에도 8억 불, 뭐 4억 불에서 지속적으로 적으로 이제 돈을 지원하면서 이게 벌어진 현상인데 결국은 미국이 전쟁을 세울 수 있는 키를 쥐고 있지만 문제는 이게 선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의 지지율이 지금 38% 네. 이제 이렇게 떨어졌고 이것은 최근 12명의 미국 지도자들보다 더 낮은 최악의 대통령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금년 11월 달에 미국도 중국하고 똑같이 중간선거가 있는데 뭐 중간선거는 대통령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정책을 통해서 당을 심판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상원 하원에서 민주당이 대패하고 공화당이 득세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바이든 후기에 정책 동력은 확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물가가 오른다고 이게 바이든이 전쟁을 중단시켰을 때 그러면 그 파고가 그러면 전쟁 왜 했냐, 지원을 왜 했냐, 바보 아니야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 정말로 민주당이 폭망하는 사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적어도 11월 선거 때까지는 바이든은 저 못 먹어도 보다. 그래서 이 전쟁이 적어도 11월 달까지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 기간엔 지속적으로 이게 CPI가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금리 인상은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뭐 금융의 최악이 금리하고 자산 가격은 역상관관계니까 네.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저것이 기업이나 투자가들 네. 입장에서는 이제 악마의 계곡을 건너는 그런 힘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러면 사실 뭐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장기화가 되고 있고 소장님께서는 이게 미국의 정치 일정 때문에 더 장기화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중국의 외교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까요? 패권국이 힘을 조금 잃게 되고 그 밑에 있는 이제 강대국이 힘을 얻게 되면 결국은 B급 패권국하고 B급 강대국이 서로 붙으면 무슨 짓을 하냐 그러면 힘 약한 놈 편가르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나쁜 시나리오인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네.
보고 있는데요. 대국 패권국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강점이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밑에 놈을 다 장악할 수 있으니까 강대국이 오래가는 것은 관용과 포용이에요. 그런 관용과 포용을 가진 나라는 500년, 1000년을 가는 것이고 소위 말하는 근육자랑 힘자랑을 하게 되면 빨리 끝나는 거죠. 그래서 패권국 진정한 강자는 칼집에서 칼을 빼지 않습니다. 칼을 빼는 순간에 그건 전쟁에서 진 거죠. 칼은 칼집 안에 있을 때 위험을 보이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상대를 위협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오기를 부리고 하는 것은 그건 B급의 전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상황하고 중국의 상황을 놓고 보면 결국은 왜 미국에 대해서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전랑 외교, 늑대 외교를 하냐 하는 것은 결국은 B급 강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B급 패권국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힘자랑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돈자랑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존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국 이 전 세계를 상대로 조금만 자기네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은 번같이 득달같이 달려드는 것은 전랑외교의 의미는 바로 어떻게 보면 패권국의 힘에 약화해서 강대국이 패권국과 싸우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그런 전형적인 패턴으로 보여지고 적어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현재와 같은 이제 힘자랑 돈자랑 이런 외교는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저도 요 직전까지 뭐 외교부 출입 기자였어서 이 중국 외교부가 하는 행태 보면 가끔씩은 막 한국 사람으로서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하는 그런 좀 화나는 순간들도 있고 했었는데 이번에 발리에서 열린 그 G20 외교장관 회의에서 보니 그러니까 왕이 부장이 이제 박진 장관한테 하는 발언이 제가 생각해도 수위가 오히려 예전보다 좀 낮아진 거 아닌가 조금 약간 톤다운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수석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칼집에서 칼을 빼지 않은 거라고 봐야 됩니다. 중국이 얘기하는 것은 말 중에서 그래서 중국은 표이 문자의 나라거든요. 네. 말의 뒤에 보면 반드시 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은 부드럽게 하지만 네. 그 뒤편에다가 이제 비수를 숨겨놓은 것이 중국의 외교고 오히려 중국이 어떻게 보면 육두문자 쓰고 쌍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게 액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웃으면서 때리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발리 회담에서 그 중국이 보여준 태도는 제가 볼 때는 전쟁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미국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무역전쟁에서 기술전쟁으로 이것을 완전히 전쟁의 패턴을 바꿨고 네. 이 기술전쟁에서 IPF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미국이 확실하게 얘기한 것은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다. 전쟁 핵심은 그거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반도체에서 네. 중국을 빼버리는 것이다. 이게 IPF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가 없으면 뭐 4차 산업혁명이고 IoT혁명이고 다 이제 강에서 물 건너가게 되죠. 우리로서는 다행이지만 중국은 반도체를 못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이 그 사이 플랫폼이 아리바바가 탄센트가 무슨 세계적인 기업이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서버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없으면 이것은 뭐 먹통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공급받지 못하면 중국은 이것은 완전히 고립무원의 사태가 되는데 결국은 그렇다고 하면 물론 중국도 10년, 20년 가면 개발하고 이제 국산할 수 있겠지만 그 시점에 다른 나라들은 이미 달나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를 잡든지 간에 중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술을 받아야 되거나 협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 미국, 일본, 한국, 대만 이 네 개가 이제 C4라고 네. 뭐 미국의 반도체 기술과 장비, 일본의 소재와 장비,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생산 기술 이걸 합치게 되면 전 세계 반도체의 거의 95%를 장악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누군가 이 네 명하고 손을 거쳐야만이 이 반도체 봉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거기서 한국이 가장 약한 고리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일본은 뭐 이건 택도 없는 얘기고 대만은 지금 중국과 적대 관계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남은 하나가 바로 한국이라는 거죠. 한국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가져가기보다는 이제 회유하고 네. 어떻게 보면 협력의 모멘텀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외교에서도 나타나고
또 지금 보여지는 대중 관계에서도 우리가 그 사이 뭐 IPF를 가장 먼저 가입한다든지 또 우리가 사드를 또 추가적인 설치한다든지 네. 쿼드를 가입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과거처럼 펄펄 뛰거나 뭔가 제재를 하거나 보복을 하지 않는 것은 한국이 기술을 받을 수 있는 네. 가장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태도, 그런 외교적인 표현을 하는 것으로 보이십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여러 국제 관례를 무시하고 2016년에 사드를 배치했을 때 엄청난 경제 보복 조치를 했는데 만약에 이거 뭐 안보적인 이슈긴 하지만 실제로 정부에서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데도 중국은 경제 보복 조치도 하지 못할까요 이번에는? 저는 그렇지가 않은데요. 이제 중국을 좀 냉정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중국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원수가 지면 3대가 흘러서 갚아도 그것이 때가 늦지 않다. 그래서 중국은 뭐 우리로 생각해서 뒤끝 아주 창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조선시대의 사극 같은 걸 보면 이제 역적모의를 했다고 그러면 3족을 멸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중국은 역적모의를 하면 몇 족을 멸할 것 같습니까? 3족 이상으로 가나요? 9족을 멸합니다. 와. 그래서 그 정도로 이것이 뒤끝이 질긴 나라이기 때문에 네. 한국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당장은 배유하고 관망하고 또 협력의 태도를 보이지만 한국이 결정적으로 이것이 정말 액션이 들어갔을 때 어떡할 거냐 네. 제가 볼 때는 반드시 보복합니다. 그리고 그 보복은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지난번 사드보다 더 심각하게 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는데 무슨 관광객 한류 이게 아닙니다. 한국의 생산 동력을 완전히 끊어놓을 수 있는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요소수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소수 사태가 났을 때 전국의 물류망이 다 스톱됐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뭐 요소수 문제를 해결했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이제 소재나 뭐 원료가 75% 이상 이제 의존하는 게 688개인가 뭐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번 요소수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정말 우리가 중국하고 뭔가 할 때는 조금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액션을 해야 되는데 네. 중국은 사실은 한국이 뭐 자기네한테 의존하는 품목이 75%가 넘는 게 600개인지 300개인지 이거 알지도 못했고 알고 싶지도 않았고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소수 사태 때 그걸 또 조사해가지고 온 언론에 다 뿌리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로서는 치명적인 우리 아킬레스건을 우리 스스로 다 까발린 결과가 돼요. 그 요소수 사태가 중국의 의도적인 보복 조치였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아니신 거죠? 그거가 네. 정말로 이제 그건 이제 우리는 뭐 그게 무슨 중국이 우리를 길들이기 위한 거다 무슨 뭐 시진핑이 한국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그 해프닝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 시진핑이 탄소 중립 이거 얘기를 하면서 2021년이 중국이 탄소 중립을 시작하는 원년이다. 이제 이걸 기초로 내걸었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사회주의국가니까 매년 예를 들어서 3.몇%씩 탄소를 줄인다. 이 목표를 잡았으니까 첫 해니까 그걸 31개 각 성시에다가 할당을 했어요. 분기별로 이제 목표치를 했는지 못했는지를 체크를 들어가니까 1분기, 2분기에 그 목표치에 미달한 성이 19개 성이나 돼요. 또 재미난 것은 중국은 2022년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고 네. 또 지방성의 당서기 이제 고위관리들은 2022년에 중앙에 올라오려고 하면 업무 성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최고 지도자가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얘기했던 그 정책에서 커트라이 미치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움이죠. 그래서 19개의 미달한 성의 당서기들이 그러면 CO2를 어떻게 줄이냐고 그럴 때 그것은 산업 구조를 바꾸고 에너지 사용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CO2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석탄인데 중국은 화력발전의 비중이 거의 60% 70%까지 돼요. 네. 그러면 CO2를 줄이려면 먼저 석탄 생산을 줄여라. 그다음에 발전소에서 화력발전이 많으니까 전기를 이것을 생산을 줄이고 네. 그다음에 그것을 가장 많이 쓰는 소위 말하는 시멘트, 알루미늄, 철강, CO2 많이 나오는 이런 공장에 제한 송전을 해라. 3일 송전하고 3일 쉬어라. 이렇게 내니까 이제 전력 대란이 일어났고 네. 그래서 CO2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는데 문제는 그 전 단계에서 석탄 생산을 줄여버린 거죠.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요소수 문제가 우리처럼 이게 배기가스를 정화하기 위한 데 쓰는 게 아니고 중국은 농국가니까 네. 요소, 칼륨, 질소 같은 비료로 쓰는 거죠.
근데 가을에 이제 중국도 가을 밀을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료를 뿌려야 되는데 요소는 석탄에서 뽑는데 이게 요소 생산이 줄어들었던 거죠. 이게 비료가 부족하니까 수급을 맞추려고 봤더니 수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을 이거 당장 내수에 먼저 해야지 그렇게 해서 막은 것이 이제 요소수 문제인데 우리는 그것을 중국의 내부적인 사정 그리고 중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단기 성과주의가 만들어낸 해프닝이에요. 해프닝인데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중국에 노출하게 된 계기가 돼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중국의 그 배경을 잘 따져보고 우리 스탠스를 맞춰야 되는데 네. 그래서 결국은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본 앞에서는 적을 미워하지 마라. 그래서 적을 미워하는 순간에 우리 사리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서적으로 이것을 판단을 해버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상대의 속내는 그게 아니었는데 우리가 오판해서 우리 패를 그대로 다 까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IPF 아까 제가 구족 멸한다고 중국이 뒤끝 장렬하는 국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IPF에 이렇게 제일 먼저 동참한 거에 대해서도 중국은 담아둘 수 있다고 보실까요? 제 IPF를 보면은 이것은 전문가나 정치인들에서 답을 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정말 이게 얼마나 위중하고 얼마나 센 거냐면 돈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전박사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온전전자 전박이 아니고 돈전자 전박사 마니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닥터 마니한테 물어보면 IPF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나와요. 이유는 뭐냐면 서플라이 체인에서 중국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이 이게 IPF인데 그중에서 핵심이 되는 반도체를 끊어버린다는 것이 이게 핵심이고 거기에 한국이 일본으로 도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실행이 되면 중국의 모든 산업이 올스톱이 돼야 돼요. 그러면 뭐가 가장 먼저 반영해야 되냐면 네. 금융시장입니다. 네. 만약에 그 사태가 그 정책이 실효성 있고 의미가 있다 하면 중국의 주식시장이 박살이 나야 됩니다. 근데 바이든 방문하고 난 다음번에 네. 중국의 증시는 계속 올라갔어요. 그 얘기는 IPF의 실현 가능성, 네. 실행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아. 그래서 그것의 이유는 뭐냐 그러면 IPF는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에요. 정부 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미국 정부가 바이든이 아니고 네. B의 정부가 아니고 다시 예를 들어서 T의 정부가 되거나 또 다른 이제 정부가 돼버리면 지금 정부가 한 정책 혼란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럼 2년 뒤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하나 있다는 것이고 네. 다르게 놓고 보면 이 액션이 실행 가능하려고 하면 네. 거기에 실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IPF를 놓고 보면 그게 동맹에 참여했다고 그럴 때 당연히 참여해서 액션을 하면 중국이 보복할 건데 그 보복에 대해서 미국이 막아준다거나 또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중단했다 그러면 그만큼을 미국이 사주거나 다른 시장에 대체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이것이 실리의 측면에서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은 하지만 이것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면 막상 액션 단계에 들어가서 레디 고를 하면은 거기서 안 달리는 배반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IPF가 그 아젠다로서 정책의 수로서는 아주 좋지만 네. 액션의 단계를 놓고 보면 이것은 대단히 어렵고 특히나 앞으로 2년 정도 남은 이제 정부가 이 공급망을 완전히 차단할 수가 있냐. 그건 이제 굉장히 회의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지금 IPF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지만 조금 우리가 그걸 냉정하게 보고 우리가 명분과 실리를 잘 챙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좀 종합을 해보면 이 IPF가 실제로 실효성이 있었고 그게 이제 중국 금융시장의 결과로서 나타났다면 한국이 보복을 당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애당초 실효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죠.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네. 금융시장이 이미 판단을 했고 또 그게 역으로 생각을 하면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폭락하는 위험이 있었어야 된다고요. 아, 그렇죠. 반도체를 네. 우리가 중국으로 가는 것을 막는다고 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63%가 중국으로 가거든요. 그럼 거기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아야 되는데 네. 주가에 별 변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적으로는 외교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아젠다일지 모르지만 닥터 마니가 판단하는 IPF는 이것은 그냥 쏘쏘였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